적어도 말이야. 불? 엘리트? 불. 와, 여기 물음표 엄청 많다. 가고 싶게 생겼네. 20승천 무슨 덱으로 가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깨고 싶어요. 사기움을 먹었을 때 깼던 것 같은데. 가지 붕대. 전광석화. 전사 한 번만 해줘요. 따로 보느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중투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능숙한 세력이 언제나 열려있는 중투부. 핸드 조졌다. 이제 능체 잡히겠지? 나이스. 압도 반사신경 전광석화. 반사신경은 왜또 나왔대? 시계 맞네. 맹독이 나왔네요. 보스 뭐야? 맹독 쓰죠. 돈 뜯기겠네. 돈 뜯긴다. 내 돈. 안 돼. 이뎀. 내 60원 털렸다. 단검투척 찬상 망단. 거기서 찬상을? 빠른 잔상? 독 걸려있어서 몇 걸음 못 갔을 텐데. 미션 저거 지워야지. 맹독 강화할까? 이번엔 맹독이 있다. 능숙한 체력도 있다. 아니, 맹독 왜 이렇게 안 나와? 핸드가 조금 별로였네요. 병법 써.
아, 몰라. 살상 두개 넣어.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찬장 상상.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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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너가? 공포 포션 들고 가죠. 찬상 12장. 12장상. 독카드 더 넣고 2잔상이란 이게 무슨 소리야? 으아! 칼질? 고개? 잔상 저거 강화를 해놓을까? 이잔상 이게 대체 뭔 덱일까? 코스트 유물 급할 것 같네요. 어? 시체 폭발이다. 이거지. 시폭 더블 잔상.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 뭔 덱이야 이게 대체? 앗! 하나 더 쓸까? 아이고 폭주가 서순했다. 퍼펙트 못한 되돌리기요? 네, 못쓸 카드는 없죠. 잔상 두 갠데 강폭 넣을까? 코스트 유물! 코스트 유물이 없네. 룬피? 룬피 강폭. 룬피? 룬피. 0코스트 카드 쓰기도 편할 것 같고. 총매도 결국에 집을 텐데 총매 쓰기도 편할 것 같고.
이잔산 강폭. 오야. 아으. 빌어먹을 고구마. 이제 발돌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밀 필요할까? 고개다. 발돌림 나주면 안 될까? 딸기. 아이고 세상에. 유독가스 도갈도 있다. 도갈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톡톡톡톡톡톡톡톡. 맨날 그렘린 대가리만 나와. 떡상. 유도가리 해냅니다. 엘리트 가자, 엘리트. 이거 부상으로 덱 꽉 차겄다. 영체가 강화되면 휘발성 사라집니다. 시체 폭발 뭔데 이렇게 안 나오냐? 다음 턴에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맹독가로 놓지 말고. 아씨. 아 세상에. 이게 첨탑이지. 너무 놀랐고. 드림캐쳐 건무 잔상이라서 건무가 방어도가 높구만. SKW님 반갑습니다. 건무 하나에 8방어잖아 세상에. 그리고 핑핑이한테 얻어놨겠지. 그지 같은 게. 아이 뭔. 카운터 나왔다. 영체와 카운터다. 시체 폭발 진짜 드럽게 안 나온다. 일부러 이렇게 안 나오는 건가?
단분사 교살. 교살강폭. 교살강폭이 몇 데미야? 한 장에 11 데미지. 얼마 안 되네. 총매가 제일 필요하겠다. 총매가 제일 급한데. 강폭으로 마무리. 부상은 데미지 입어야 들어가요. 괜전 정말 필요 없네. 똥시비 면체. 코스트가 많으니까 어색한데. 이것도 되게 드로우 필요하긴 하겠다. 시체 폭발 언제 오냐? 룬방구 vs 룬시드 면체. 시폭 저거 맨날 늦네. 프레츠. 아니야. 아이고, 타격 언제 지우냐? 아우, 미친 그렘린 얼굴. 진짜 극혐이다. 쓴 맛을 보여주라. 응, 안 봐. 조금 남겨놓자. 도갈 영체와 개꿀인데? 어, 금강저. 금강저 너무 좋다. 핑핑이 너무 싫어. 언제나 핑핑이. 언제나 핑핑이 엔딩이야.
아, 나 저거지. 아씨. 빌어먹을 그렘린 명상. 생강이 필요하다. 아, 내 루피. 아! 내 루피. 아니, 내룬 12면체. 내룬 12면체. 제비. 아이, 룬피 때문에 잘까? 강화할 것도 없는데. 아이, 참. 환살이다. 이걸 환사를 개쩐다. 달달하다. 유독 나이스. 아, 정밀이 나왔을려나? 유독님 정밀이 나왔을걸. 폭 걸고 쟤한테 걸어야 되나? 아이고, 쟤나 얘나 어차피 환살이라서 바로 잡고. 환살 또 쓰고 싶은데. 영체화 했는데 잡아 놓죠. 환살 강폭이면은 끝날 것 같으니까. 수고링. 도플갱어 불쾌, 불쾌다, 불쾌. 낑낑이. 현돌할까? 어차피 한 방에 죽는데. 아, 부정 열쇠. 아, 그러면 열쇠가 맞겠다. 저혈각. 엘리트 가도 될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엘리트 가자, 엘리트. 되게 독이 있으니까, 가시는 별 문제 안 되고. 아, 진짜 그렘린 저거. 아, 실수했다, 진짜. 아, 약화 걸린 거 저거 까먹었어. 아유, 짜증나. 짜증이 확 나네. 영체화라서 안 잡아도 되긴 하네요.
첫 턴에 제가 약화에 걸려요. 망할. 망할 크렘린 머리통. 수비 괜히 올르네. 걔도다 걔도. 아니면 순수로 그냥 타수 다시 아니야 드롭 없이 순수 못 써. 끽 해봐야 걔도 정도. 불타도 드로우 챙겨야 되는데 드로우 못 챙기잖아요. 어차피 강폭이 있어서 굳이 불타는. 교살 좋은가? 핸드 다 채우고 써야 50딜 아니 50딜도 아니지 45딜이지. 다 채워야. 총매 찾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환살이니까 차라리 아 이거 덱 웨이 모양이야. 영체사와 카드 뭉치들. 순수 쓸 드로우 안 돼. 상태 이상 같은 거 지울 때 유용하긴 하지. 그나저나 총매는 언제 오냐? 유독가스도 사야 되나? 결국 보스전이 문제인데. 아 맞다 일단 궤도는 넣어야 되고. 순수냐 유독가스냐 아니면은 교살이냐. 발놀림 총매 이런 것들 네,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어차피 영세어 다섯 개 다 빼도 보스 못 잡죠.
소멸한테는 처남이죠. 쟤들 다 부상 넣어서 나중에 파워 미션 확인 못한. 죄송합니다. 가로신님. 되게 부상밖에 안 남는데. 아, 블루리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뭐 잠들 수도 있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 극혐. 아이, 잘못 눌렀어. 약화 좀 그만 걸어라. 약화가 말할 날이 없냐. 제비? 한 장이면 되겠지? 아이, 제비, 저놈의 제비. 무서운 애들 나왔다. 어제 몇 장이었지? 화상. 환살 강폭은 쓸 수 있겠네요. 세균맨 약화가 걸린 상태로 시작합니다. 쓰레기 유골이에요. 선하라고님 반갑습니다. 예비다. 독재력이도 있다. 파워카드 좀 안 나오나? 환장하겠네 이거. 환영살인마 되게 믿을만한게 환영살인마밖에 없어. 조금 암담하네요. 강폭불리의 흐릿함.
찬성 찬성 영체화 시작 구간 환살이 안 나오네. 환살아 뭐냐? 끔찍하다 진짜. 케미 비버님 반갑습니다. 자 같이 유령이다 유령 컷신 도플갱어 예비 아니 왜 고개가 안 나오지? 도플불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카키 스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아니, 믿을 게 없네 이거 지금 업무 공포 공포다 공포 환살이다 근데 이거 또 넣으면 또 말리는데 아유 그래 또 넣어야 되나? 점점 드루 말리네 영체화가 들어가서 두꺼운 것도 있고 사수를 지울 기회가 없었어요. 에, 몹 잡아서 드로우 찾자. 이거 영체와 다섯 장만 다 털어도 막을 수 있는데
고대 포션 설치. 엘리트라도 가자. 아 맞다, 저것도 까먹었네. 드림캐쳐였는데. 확실히 환살 공포까지 되면은 딜이 꽤 나오기는 해요. 콩포. 아 잠깐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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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줄 놓고 있구만. 딴 생각하다가 저거 안 보인다. 달팽이 스택. 아, 없어서 안 보이는구나. 0이었구나. 1층에서 잔상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반살 강폭. 강력하다. 팅샷? 갑자기 왜? 갑분팅. 그러네요. 강폭 딜 추가네. 드루 발돌림 나네. 아이고, 환살까지 다 지금 너무 어떡하냐. 아씨. 컷인 포션 여기서 빼야겠네.
저거 왜 첫 턴부터 적었어? 하나 살려놔야 시체 폭발 200 보는데 죽어버렸잖아. 아니 영체가 좀 천천히 나오지. 근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났지? 도플갱어 불쾌로 갑시다. 힘 마이너스 4. 이 페이즈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된 거는 원상 복구가 되긴 하는데 이제 흐릿한 강폭이면 좋은데 뭐 안 나네요. 어쩔 수 없지. 큰일 날 뻔했다. 포악한 까마귀. 크리탐이 언제 잡힐란가. 아 잠깐만 또너츠 폐기물 전턴에 흐릿함을 썼어야 했나? 강폭 갑시다. 아낄까? 어차피 킬각도 아닌데. 달팽이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달팽이는 도구로 잡아야 되는데 유독 가스가 없어. 아까 안 집었어. 불쾌 잘 들어가면은 불쾌 잘 들어가. 아 근데 돈우 데카네. 인공물 남아 있을 때, 인공물이 아니라 영체와 남아 있을 때 도넛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크에크. 공포를 이럴 거면 아끼는 게 낫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되게 시체 폭발이 있었구나. 불쾌가 몇 딜이나 줄어드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20딜 정도요? 여기서 4 깎으면은 14, 거기에 약화 걸리면은 약화 걸리면 한 18딜 정도 되나? 20대. 약화 계산하기 어렵군요. 저거 시체 폭발 한 개 더 걸어야 돼. 크리탐을 챙길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이제 영체화 아끼지 말고. 이런. 수비견이 있었다. 다음 턴에 영체 하나 더 나오니까 그거 쓰고 잡았네요. 잡았네. 2716점. 영웅 6 완넘. 2716점. 팅샤도 뭐 깨알 딜 했네. 수집가도 챙김. 핑핑이 나왔으면 어땠을랑가? 핑핑이 났으면은 불쾌를 똑바로 걸고 맹독 존버하면서 1페이지 넘겼을 거고 2페이지 때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안 맞기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룬십이면 채 진짜 사골까지 다 빼먹었다.
유독성 아래 승리. 드로우 딱히 없었어도 됐으려나? 그 생각도 좀 드네요.